2023 시즌 SSG 구단 주전 라인업의 평균 연령이 32.8세로 10개 구단 중 가장 높았습니다. 어느 구단보다 세대 교체에 대한 열망이 높았던 팀이 또 SSG였죠. 최근 SSG 마운드에서는 조병현 1호운, 타선에서는 박지원, 정준재, 고명준 등 젊은 선수들의 활약이 돋보입니다. 그중 최근 놀라운 타격감으로 KBO 리그를 깜짝 놀라게 한 선수가 있습니다. 정근우 프로도 이 선수의 활약에 관심을 많이 나타냈는데요. 네, 고졸 신인인 이 선수 활약 좀 어떻게 보셨어요? 아, 대단합니다. 아, 대단하고 이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다가 돌아왔는데 네. 거의 씹어먹고 있어요. 뭐 팀을 이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지금 대단한 활약을 있고 이 선수가 포지션을 바꾸면서 SK의 14시즌 만에 제대로 된 이루수가 나타났다. 아, 네. 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정근우 이후로요. 네. 2004년 이문 선수 이후로 20년 만에 고졸 신인 야수가 개막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면서 또 화제를 모았습니다. 2024 신인 드래프트 유일한 야수 1라운더인 박지원 선수와 전화 인터뷰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SSG 랜더스의 박지원입니다. 아, 대박이야, 대세야.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정프로랑 네. 뭐 하는 이야기가 대박, 대박. 이것밖에 지금 예, 표현을 못 하더라고요. 그만큼 박지원 선수의 지금 활약이 엄청난 이슈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좀 이런 분위기 느껴지나요? 네, 좀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제가 기록적인 부분도 있고 주변에서 너무 많이 관심을 주셔서 좀 그런 거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스프링캠프 때도 뭐 좋은 결과를 냈고 시범경기 때도 좋은 결과를 냈지만 그래도 개막전 엔트리에 들어갈 거다 하는 거는 반신반의 했을 건데 딱 들어갔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처음에 목표를 개막 엔트리를 잡아놨어가지고 좀 많이 기뻐했던 것 같아요. 개막 엔트리에 이름 올리고 신인답지 않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네, 4월 30일 대전 하나전에서 손등 골절이 됐었어요. 당시 상승 곡선을 달리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상 자체가 굉장히 좀 뼈아팠을 것 같은데 어떠했을까요? 좀 일단 처음에 맞았을 때는 그 상대팀 투수한테 화난 게 아니라 좀 저 자신한테 화가 나서 피할 수 있는 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맞은 거여서 병원 가면서 좀 제 자신한테 화가 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병원 검진 결과 2개월이나 결과가 진단이 나왔었는데 복귀를 3-4주 좀 앞당겼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회복을 했길래 빨랐어요 그렇게? 어려서 그런가? 좀 어려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네. 일단 이군에서 좀 김기태 트레이너 코치님께서 저한테 좀 많은 시간을 좀 부어줬고요. 최대한 좀 빨리 나으려고 재활도 열심히 하고 좀 몸에 좋은 거를 좀 최대한 많이 먹고 안 좋은 거를 좀 많이 안 먹었던 것 같아요. 안 좋은 거라 그러면 뭐 탄산 이런 거? 네, 탄산이나 뼈에 안 좋다는 것들은 거의 안 먹은 것 같아요. 그 뼈에 좋은 거는 뭐 먹었어요? 뭐 안하고 이런 거? 저 홍화씨라고 있는데 그 홍화씨를 네, 홍화씨를 가루채로 먹었고요. 아, 그렇지. 음식도 좀 칼슘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좀 많이 먹은 것 같아요. 홍화씨 너무 많이 먹지만 남자 정력 떨어진대요. 아,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야, 이렇게 돼. 이런 또 조언 해주는 후배도 없겠어. 안하고는 차라리 안하고 말고 안하고. 네. 프로에서의 부상은 처음이었고 이제 처음 관리를 받은 거잖아요. 네. 아, 프로는 정말 이런 것까지 관리해 준다고 정말 너무 좋다. 뭐 이런 좀 느낌을 가진 게 있었을까요? 제가 뭘 해야 되는지 스케줄표를 다 짜서 주셨고요. 그다음 그 스케줄표에 맞게 저를 하나하나 다 일일이 체크해 주시고 그거를 만약에 제가 못했으면 또 다른 걸 대체해서 좀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서 좀 이런 게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신인 때 들어와서 이제 하려고 하다가 부상을 당했는데 주변에 돌아보니까 그 동기들이 되게 큰 역할, 좋은 역할을 많이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때 뭐 주변에서 뭐 활약했던 선수들을 막 봤을 때 어땠어요? 처음에 그 워낙 준재 형이랑 제 동기들이 야구를 잘하는 걸 알고 있어서 잘할 거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저도 좀 누워서 TV만 계속 보고 형들이 하는 걸 보니까 좀 저도 마음적으로 좀 급한 마음이 좀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군 코치님 감독님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너 빨리 낳고 너도 저기 가서 할 수 있다고 좀 좋은 말 많이 해주셔서 좀 그때부터는 좀 제 동기들이 잘한 게 동기부여가 된 것 같아요. 이군 감독님이 손시현 감독님이시잖아요.
어쨌든 뭐 박지환 선수가 세강고등학교에 있을 때 유격수를 봤으니까 같은 내야수 출신으로서 퓨처스리그에 있을 때 감독님이 좀 어떤 조언을 좀 많이 해주셨나요? 근데 워낙 많이 말을 해주셔서 원래 좀 많이 말하는 스타일이긴 하세요. 네. 이제 대만 때부터 좀 수비적인 부분을 좀 많이 말해주셨고 이제 대만 가기 전에부터도 엄청 많은 말을 해주셔서 감상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좀 수비적인 부분의 어려움을 느꼈을 때좀 많이 깨닫게 해주셔서 평소에도 계속 감독님한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기는 해요. 사실 2월 8일 사직 롯데 원정 경기에서 1군에 합류했는데 이제 비로 인해서 하루 연기돼가지고 9일날 더블헤더 경기가 열렸잖아요. 부상에서 돌아온 후에 바로 이렇게 실전에 투입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나요? 아니, 바로 실전에 투입될 거라고 생각은 못 했는데요. 좀, 근데 그래도 시합은 해야 되는 거니까 좀저 혼자 마음 다잡고 했던 것 같습니다. 부상 복귀 첫 경기부터 또 강렬한 인상을 남겼는데 바로 첫 타석이 안타 치고 두 번째 타석에는 홈런을 쳤어요. 박세훈 선수 상대로. 그것도 이제 밀어서 맞아요. 쳤는데 당시 첫 홈런에 대한 기억이 어떻게 남아 있습니까? 처음에는 넘어갈 줄 몰랐는데 이제 상대팀 우익수가 그 펜스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워낙 사직구장이 좀 높다 보니까 이거 무조건 3루까지 가야겠다 생각으로 좀 뛰고 있었는데 이제 그 공이 넘어가가지고 저도 좀 처음에 얼떨결했는데 좀 베이스를 돌면서 좀 많이 기뻐했던 것 같아요. 그 홈런 받았어요? 네, 받았습니다. 그 1차전뿐만 아니라 이제 더블헤더 2차전에서도 또 안타를 추가하면서 더블헤더 총 3안타를 기록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가족들이 굉장히 반가워했고 축하를 보내줬을 것 같은데 좀 어땠어요, 당시에? 일단 올라갔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 좀 많이 걱정을 하셔서 부모님을 안심시키려고 좀 괜찮다고 잘할 수 있다고 좀 하면서 올라갔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부모님께서도 엄청 기뻐하시고 좀 많이 좋아해 주셔서 좀 많이 뿌듯했어요. 최근에 이제 기아전, 그죠? 이 얘기는 안 꺼낼 수가 없는 게, 저는 지금 우주의 기운이 박지환 선수를 비추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LED하고 홈에서 세이브인데, 이경 선수가 끝내야 되는 경기를, 심판이 오심으로 맞아. 박지환 선수가 끝내기 찬스가 왔단 말이에요. 야, 그때 좀 어땠어요? 진짜 끝내기 타석이 찬스. 들어설 때. 말도 안 되는 타석이 상황이죠. 들어설 때 되게 부담되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그제 앞타자의 그 펀트를 실패를 했어가지고 맞아요. 원래 타석 들어가기 전에 이제 외야플라이 친다는 생각으로 막 갖고 있었는데 이제 또 타석 들어갈 때 이제 좀 상황이 바뀌어서 오늘 경기는 내가 끝낼 수 있겠다 이 생각을 좀 들더라고요. 좀 초구에도 좀 직구를 좀 노렸는데 그게 좀 제가 그렇죠. 좀 크게 풀스윙을 했는데 그 풀스윙을 할때좀 타이밍이 늦어가지고 이거보다는 좀 타이밍 앞에다 놓고 쳤는데 좀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최강야구 할 때는 4번 쳤잖아요. 최강야구랑 할때 그죠? 네, 맞아요. 그때는 되게 스탠스도 넓고 좀 파워풀하게 친것 같은데 지금 프로 와서 좀 뭔가 스윙이 좀 변화를 가져간 것 같아요. 네. 어떤 부분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다치기 전이랑 제가 그 고등학교 때는 타격 폼이 거의 비슷한데 좀 다치고 나서 폼을 좀 바꿔가지고 좀 이미지 트레이닝이랑 좀 제가 칠때좀 부족한 부분을 좀 많이 수정했던 것 같아요. 정부로 봤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 타자라고 생각해요? 투스트라이크를 당하더라도 뭔가 컨택이 가능한 타자이고 뭔가 타이밍 맞추는 게 굉장히 좋고 무엇보다 공수주가 다 되는 선수가 오랜만에 SSG 2루수에 나타났다가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전군 이후로 오랜만에 얘는 나타났다 거의 한 11시즌 만에 나타났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뿌듯합니다. 박지환 선수한테도 선배 전군 후에 이전의 활약들이 유튜브나 영상들이 있잖아요. 좀 보신 적 있어요? 워낙 대단하시죠. 제가 뭐 말로 설명할 수 없으신 좀 레전드 선수분이시고 오랫동안 좀 저희 팀의 이루스를 좀 맡으신 분이어서 제가 그 뒤를 잇는다는 것만으로도 좀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좀 워낙 레전드이시고 야구도 엄청 잘하셔서 1년 차인데 벌써부터 비교되는 게 저한테는 좀 많이 영광스러운 것 같아요. 이 지금 전화 연결이 굉장히 의미가 있네요. 그렇죠. SK의 악마의 이루수, 레전드 이루수 정근우 프로와 지금 현 이루수를 지금 거의 씹어먹고 있는 박지원 선수와 전화 연결을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굉장히 의미가 있네요. 또 의미가 있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둘다 이제 유격수를 보다가 어떻게 보면 이루를 전환한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박지환 선수도 유격수를 보다가 이루를 전환했지만 이루를 많이 본 적이 있습니까, 원래?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루를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루스에 대한 부담감은 별로 없었고, 내야 전 포지션을 제가 부담감 없이 좀볼수 있어서 그렇게 막 부담감 없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저희 팀이 지금 성환이 형이 너무 너무 국가대표 자리를 지키고 있고, 성환이 형도 좀 국가대표 유격수이기 때문에, 저는 저희 팀에 필요한 게 이루스이기 때문에 팀적으로 필요한 선수가 되는 게제 목표여서 이루에서 잘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성지야 센터에게 꼽동물로 박, 그쵸? 박, 성환, 한, 박지환 박지환 누가 뚫어? 어떻게 뚫어? 네, 아무래도 박성환 선배랑 많은 대화를 좀 나누는 편이죠. 네, 성환이 형도 좀 수비적으로 좋은 말 많이 해주시고, 좀 네. 상황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타격에서 지난 12일에 선발 양현종 선수 상대로 2안타 포함 4안타 경기를 했고, 고졸신이 신기록 7연타석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전에는 뭐 종전에 6연타석 안타를 기록했던 이진영 지금 삼성 코치가 기록하고 있었는데 그걸 갈아치웠어요. 네. 알고 있었나요? 아니, 제가 그 4안타 친날그 7연타석 이 돼가지고 네. 그 기록을 모르고 있었어요. 다음날 시합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 알려주시더라고요. 저 게임 들어가기 전에 좀 기분 좋게 들어간 것 같아요. 최근에 맹활약하고 있는 뭐 토탭 타격 이게 주목받고 있는데 이진호 네. 감독님도 굉장히 감탄을 하고 상대방 감독 이범호 이범호 감독님도 토탭 타격에 대해서 와 극찬했단 말이에요. 아니 네. 네. 토탭 타격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토탭을 쳤는데요. 그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다리를 찢고 좀 쳤는데, 그때부터 밸런스가 너무 좋고 치는 게다 정타를 맞아서 코치한테 말씀드리고 그때부터 토탭으로 쳤던 것 같아요.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승부처에서의 집중력도 굉장히 돋보이는데요. 네. 현재 득점권에서 16타수 8안타 타율이 5할이거든요. 아직 나이가 18살이기 때문에 네. 1군 경험도 많지 않고 이런 승부처에 딱 타석에 들어서면 당연히 부담을 느끼는 게뭐 당연한 거겠죠. 네, 그럴 네. 때 이걸 좀 어떻게 이겨내는지도 궁금합니다. 고3 때도 제가 주자를 깔리면 무조건 불러드려야겠다 이 생각을 갖고 좀 많이 쳤어가지고, 좀 프로 와서도 이제 좀 부담이 처음에는 되긴 했는데, 요새 워낙 타이밍도 좋고 제가 해결을 할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좀 많이 받아서 좀 그렇게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경기인가? 그저께 경기 보니까 3번 들어갔죠, 그죠? 네. 최정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이제 3번에 들어갔는데, 네. 시야를 계속 차지해야겠다 생각도 있죠. 최정 선수가 2번이나 1번 들어가고, 아, 저는 저희 팀에서 놓아준 타선에서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팀 내에서는 박재현 선수가 좀 어떤 선수랑 좀 많은 대화를 나누는 편이에요? 성현 선배님이랑도 같이 재활을 네, 했어서 맞아요. 그때도 좀 많은 조언을 얻었고, 그냥 저희 팀 모든 선배님들이 저한테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좀 제가 좀 해야 할 그런 행동들이나 야구적으로도 좀 많이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정준재라는 네. 걸출한 또 내야수가 그렇죠. 들어왔기 때문에 서로가 팀 내에서 라이벌 경쟁을 펼치면서 그런 부분들이 시너지 효과가 저는 분명히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정준재 선수랑도 많은 대화하죠, 그래도. 그 대만 캠프 때부터 룸메이트였고요. 그렇구나. 네, 그 워낙 좀 동기들 중에서도 더 친하게 지냈던 형이어서 꼭 올해 1군 둘다 올라가서 잘하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좀 그게 벌써 이루어져서 준정이랑 저도 이제 서로 응원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완전 최정하고 정군이야. 이상해. 맞아요. 네. 아마추어 시절 이제 박지원 선수 가장 뭐 여러 장점 중에서 또 하나 이제 높은 선구안이었어요. 네. 네, 부상 복귀 후에는 볼넷보다는 좀 빠른 카운트에 적극적으로 좀 승부를 하는 편인데 네. 이 부분은 뭐 코칭 스태프 좀 지시가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온 공에 대한 타격에 대한 좀 자신감이 생겨서 그런 건가요? 저 자신감도 있었고, 제가 노리는 볼들이 와서 좀 업카운트에 좀 빨리 치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저는 굉장히 공격적인 생각을 네. 띈 선수를 좋아합니다. 네. 정근우도 별명이 정근 딱. 네. 1번 타자, 정근. 해가지고 그냥 정근 딱. 예. 정근성이 좀 되게 안 좋은 별명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잘 치어서 홈런도 많았고, 아. 아웃 될 때도 있겠지만, 그건 내가 노리는 볼 쳐야죠. 네. 1번 타자라고 이제 뭐다공 보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네. 맞죠? 맞습니다. 그래, 딱지 딱!
지난해 드래프트 얘기를 안 해볼 수 없지만 뭐 앞에 뭐 1번부터 9번까지 다 투수가 뽑혔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우리 SSG에서 박지한수 들었다고 호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일단 야수 첫 번째로 나가서 기분은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1라운드로 나가기도 하고 좀 그래도 야수의 자존심을 좀 지킨 것 같아서 그거에 좀 기분이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또 뭐 SSG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예상은? 저는 잘 예상을 못하고 있었고요. 좀 1라운드에 나갈지도 좀 모르고 있기도 했고 뽑아주셔서 좀 많이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드래프트에서는 야수보다는 투수가 더 많이 주목을 받고 또 화제도 되고 그래요. 네. 그 점은 좀 야수 입장에서는 좀 어땠을까요? 솔직히 이게 투수 쪽에 좀 너무 많이 관심을 받기도 하니까 야수 입장 쪽에서는 좀 기분이 사실 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원래 야수들은 좀 몇 년을 보고 뽑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좀 이렇게 1년차 때부터 활약을 함으로써 좀 이제 드래프트에서도 이제 1라운드에 좀 투수가 아닌 좀 야수가 좀 많이 뽑혔으면 좋겠어요. 현재 그 활약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또 시즌을 거듭할수록 상대팀 또 투수들로부터 좀 견제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네. 앞으로 박지현 선수가 좀 더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노력은 원래 하는 거고 이제 좀 이미지 트레이닝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좀 지금이랑 똑같이 자신 있게 좀 제 손에 들어오는 거 좀 공부고 공치기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우리 박지환 선수가 1군 합류 후에 굉장히 강렬한 임팩트를 남기면서 지금 개인적으로 본인도 신인왕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죠? 네, 없다고 하면 거짓말인 것 같고요. 네. 네, 가지고 있고 이제 지난번에 준석 거 쳤으니까 이제 태견이 거 쳐야죠. 아, 그러면 이제 박지환이가 다가가고 있고 강력한 신인왕 후보가 누구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당연히 태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태견님도 거의 지금 마무리로 이제 갔잖아요, 거의? 네. 그러면 이제 그 마무리가 나왔을 때 공략한다는 얘기니까 굉장히 네. 좀 긴박한 상황이겠네요, 그럼? 야, 네. 그걸 띄워놓고 조금씩 내가 신인왕에 대해 다가가겠다, 그런 말인 거죠? 네, 제가 태견이 걸 쳐야 이제 그 자리를 증명을 할 것 같아서 못 치더라도 좀 태견이를 빨리 만나고 싶기는 해요. 아, 황준성 선수 상대했을 때 어땠어요? 제가 쳐야 좀 야수들이 좀 산다 이 생각을 좀 갖고 좀 준석 거를 좀 더 집중해서 쳤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아니, 그런 게 있어요. 네. 내가 보여줄게. 막 그런 게 또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전화 인터뷰면 한 번씩 선수가 직접 불러주는 응원가를 듣고 있는데 준비됐습니까? 네. 오렌더스 오박지환 승리를 위하여 안타 날려라 지금까지만 하겠습니다. 진짜로 시킬 정도였습니다. 본인 응원가 처음 들었을 때 아 이게 이제 프로가 됐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1군 선수라는 거니까 어떠셨어요? 워낙 제 응원가를 좀 빨리 만들어주셔서 정규 시즌 들어가기 전부터 만들어주셔서 내가 응원가도 생기는구나 좀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네. SSG 팬들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일 텐데 네. 야구시달 통해서 좀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평일이나 주말이나 가리지 않고 홈 경기를 하거나 원정 경기를 할 때도 좀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건강관리 잘해가지고 후반기에도 좋은 모습 보여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올 시즌 신인왕은? 네. 박지 딱! 네, 롯데자이언츠 투수 김진욱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